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SIB 불교 교육방송 개국에 대응해서 그동안 우리 공부하신 불자님들, 포교사님들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볼땐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어디에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물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 짧은 기간에 비하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법문을 청하면서, 또한 우리 SIB 불교 교육방송을 개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여름의 정경은 그림에 담아도 빗소리는 담지를 못해요.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헛된 욕망을 또 헛된 꿈을 떨쳐버리고 참다운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서 인생 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 번뇌까지도 머지않아 좋은 추억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 SIB 불교 교육방송과 또 본승과 또 우리 공부하신 불자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토론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아주 멋진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리라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많은 불자님들, 모든 불자님들이 행복한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층공 변위실 집안해 성어요 비공 역비 유요수유 부수모 대병응시양 무병약 거여수관 이공이영달 임무연이라나 부처님께서는요, 세상에 태어나셔서 북쪽으로 일곱 근 걸어가셔서 거기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했어요. 북쪽이다라고 하면요,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해. 우리가 태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죽는 시기이기도 해. 공과 색을 함께 나타낸 것이 바로 북쪽이요. 그 공과 색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한다 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선포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공을 증득한다라고 해서 난 공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뭐요? 실이 돼. 색이 된단 말이에요. 또한 나다라고 하는 걸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너가 생겨. 분별이 생겨. 또한 세상의 이치를 알고 보면 공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존해서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겪으니까 색이 있어요. 그걸 색이다라고 하지만 그 희로애락 역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한 마음의 이치를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알고 보면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에요. 부처님 천상천하 유화독존 한 말씀에서 그 이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지나고 보면 없어져요. 구름이 있는 것도 잠시 후면 없어져요. 내가 기뻐하는 것도 잠시 후면 없어져요.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잠시 후면 없어져요. 없느냐? 아니요. 화도 나고 기쁘기도 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나 찾고자 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약을 먹고 몸이 나으면 그 약을 싸질머지고 다녀야 돼요. 버려버려요.
벌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공한 이치와 세계 이치를 깨닫게 되면 공과 색을 써놓은 모든 경전이며 연불이며 모두를 다 뭐예요? 버려버려야 돼. 아프지도 않는데 약 들고 다니는 사람 없지요. 괴롭지도 않는데 싸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원래의 우리 모습을 찾을 줄만 알면 모든 걸 또 버려버려야 돼.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공의 이치요. 또한 색의 이치다. 이런 이치만 알게 되면 훈출하게 무여에 들어가게 된다. 무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열반의 세계요, 공의 세계요, 해탈의 세계로 든다. 제가 43년 차 수행을 해요. 부처를 찾는다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한없이 찾아 헤맸어요. 근데 이제야 부처가 봄날의 아지랑이고 떠가는 구름이고 인연따라 스치는 하나의 풍경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치를 알게 되니까 뜰 앞에 참나무이기도 하고 개똥 막대기이기도 하고 1, 2, 3, 4, 5, 6, 7 이라는 이치를 알게 되더라니. 아직 머리는 쉬었지만 마음은 쉬지 않았어요. 목탁소리 한 소리에 일평생 대장부의 삶을 집어던졌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길도 이러할 뿐이고 별다르게 어떤 천만의 보배나 금빛의 명예도 원래 비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요. 그러나 문득 뻐꾸기 소리가 들려요. 고개 돌려서 눈을 뜨니까 내 평생 염원이었던 올바른 부처님법 전할 수 있는 SIB 불교 교육방송이 만들어지더라. 성스러운 부처님 덕이 천지에 덮여서 천만의 붓으로 이 기쁨을 칭송하고 싶어지도다. 기림의 봄 되어 꽃은 거듭 피어나고 항아의 금모래 비친 햇살 땅 기운 회복이 되는데 룸비니 향내가 아직 남아있어서 네 개까지 비추었으니 이게 어디 작은 일이더냐. 밝은 광명을 다시 잃어 빛을 발하니 성스러운 이성업 부처님께 인도하는 극락계단이 그 아니더냐는 이야기입니다. 향초 잡초 섞였던 옛날 골짜기 이제는 옥석을 가려서 보관할 터 농라이상 홍가사 부처님 은혜를 기리려 하지만 가련하구나. 우담바라 남은 몇 가지 육순이 넘어서 이제야 다시 향내를 피우게 되도다. 묵묵히 수행으로 달려온 세월 무얼 그리 없겠노라고 이를 물고 용맹정진을 한 것인지 머리도 하얗고 이빨도 몇 개 빠진 지금이지만 이제 다시 환희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을 개국하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초막의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하지만 최고의 정법 불교, 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에 걸친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또한 저와 함께 우리 SIB 불교 교육방송을 이끌어갈 우리 포교사님들의 법문을 청해 봅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 관세음보살이 있고 지장보살이 있고 약사예레불이 있고 아미타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별도로 계신 줄 알고 그분들에게 뭘 이루게 해달라 소멸하게 해달라 빌고 있지만 자 관세음보살은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옴자를 써요.
세상을 보고 중생들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 보살님들 가정 생활을 할때 보세요. 남편을 바라보고 있고 자식을 바라봐요. 또한 부모 형제를 바라봐요. 친척을 바라봐요. 그네들이 아픈 소리를 하고 어려운 소리를 하면 들어요. 신랑이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한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서 먹을 걸 챙겨줘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 바로 신랑 중생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보살님들이 보고 해결을 해주게 돼요. 그럼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어서 중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바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지장보살에게 업장 소멸을 해달라고 빌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소멸해 줍니까?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침까지 서로 띠해. 도끼는 두고 쳐다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땅지자, 장말장자, 땅이 가지고 있는 포용력과 평등심과 배려심, 모든 만물을 키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띠하는 신랑에게 아직도 안 풀렸어요. 어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제 싸웠던 업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화해를 하면서 풀어지지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마음에 있던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뭐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뭐가 먹고 싶은데 그래요? 제가 저녁 때 준비해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약사의 레벨이 돼요. 그럼 저녁 때 신랑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맛있게 먹어요. 밖에서 있었던 어려운 일 모두 없애버려요. 그럼 아내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잘못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여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음식을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을 딱 해요. 그럼 다 편안해졌어요. 어젯밤에만 해도 부부가 싸우니까 자식들이 눈치 살살 보더니 오늘 저녁에 엄마 아버지가 부러져서 소주 한 잔에 하하 웃다 보니까 애기들도 다 편해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바로 아미타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뭐예요? 이러한 각 불보살의 가르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라고 얘기를 했지.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부처나 약사를 이렇게 빌어서 해결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미타가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사가 되고 관음이 되고 지장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합장들 하시고요. 즉색 성구보 요역자 비색 성구불이라 역착 여사견 불 종부 득견 이니 설상가상 군금 유견 주임 마야복 내장이로 군하나 색성에 즉해여 부처를 구하는 것도 색 형상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뭐요? 불성에 의지를 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성 소리에 매달려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약사의 레벨 지장보살 해서 내가 약사가 되게 해달라, 지장이 되게 해달라, 관세음이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색성을 떠나, 또한 그런 형상이나 소리를 떠나서 부처를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왜요? 관세음의 형상을 보면 내가 관세음과 같이 그렇게 당신의 진리를 배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세워야 되고, 지장보살의 상을 보면 그 상을 보면서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은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서 나도 지장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세우는 것이고,
또한 아미타부처의 상을 보면 나도 당신과 같이 우리 가정을 내 마음을 극락정토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세워야 돼. 형상만 보아서 되겠느냐? 여겨요. 그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배우려라고 하면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해야 될 테고, 아미타정토 미타세계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미타정토 삼부경을 배우면 되고,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지장상부경을 공부하면 되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약사열의 본원경을 보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 마음에 깨달아서 내가 실제행을 해야 된다. 우리 불교는 신의 행정이라 그래요. 첫째는 불보살의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서 천수경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고, 광명진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고, 신매장구 대단한 경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일경망죽지라. 돌멩이 하나가 대나무를 때려요. 그럼 돌멩이가 때리는 줄 알겠어? 대나무가 지가 맞은 줄 알겠어? 아는 건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쌍해 절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해도 불쌍히 알아요? 삼색과일 올려놓고 절을 한다라고 해서 삼색과일 올려놓은 줄 알아요? 불쌍히? 썩은 걸 올려놔도 썩은 걸 올려놓은 줄 알아요? 아는 사람 누가 알아요? 올려놓은 사람이 알아. 보는 사람이 알아. 그 보는 사람의 마음을 여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형상을 보고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세워야 되고, 또한 그분들의 진리를 배워서 나도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새기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색성에 직하여 부처를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색성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를 보려 한다면 볼 수가 없는 것이니, 설상가상으로 진정한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마야부의 뱃속으로 들어가거라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 가면 부처를 볼 수가 있어. 진정한 부처는 있지도 없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배워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지혜인 것이. 지혜는 뭐냐? 바로 제법이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터득한 게 오원이 공한 이치를 터득했어요. 이런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옛날에 임재선사 스승의 황벽희운 스님은 전신법위에서 뭐라고 했냐? 애초에 마음이라는 놈은 생긴 적도 소멸된 적도 없다. 형상도 없고 유무에 속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잊고 없음에 빠지는 것도 또한 우리는 세계예요. 또한 잊고 없음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세계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항상 여여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요 여러분의 깨달음이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이치를 알아서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우리 SIB 불교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날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 만들어 가시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 포교사님들께 법문을 청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